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온 울산 북신항 액체 부두가 준공됐습니다. 이 부두는 2030년 세계 최초로 수소 터미널을 운영하게 됩니다. 김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울산 북신항 액체 부두가 준공됐습니다. 북항 에너지 허브 1단계 사업으로 진행된 이 부두는 5만 톤급 액체 화학 부두 1개 선석 규모입니다. 북항 에너지 허브 1단계 사업은 지난 2013년 착공 이후 총 사업비 1조 6천여억 원이 투입됐습니다. 이 부두 준공으로 국내 최고의 친환경 에너지 공급 항만으로서의 울산항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. 우리 공사는 울산 북신항 액체 부두 축조 공사와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환경 연료를 취급할 수 있는 부두를 개발함으로써 울산항과 울산 경제 발전의 이바지함과 동시에 이 부두는 정부의 수소경제위원회 민간협력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오는 2030년 세계 최초로 수소터미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. 수소터미널까지 완공되면 해외에서 수입된 암모니아로부터 수소를 생산하게 됩니다. 2030년에 그린수소터미널까지 완공이 된다면 이곳에서 32만 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하면서 약 3조 5천억의 경제효과 또 3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1963년 산업지원 항만으로 개항해 액체화물 기준 국내 1위, 세계 4위의 항만으로 성장한 울산항. LNG와 메탄올, 암모니아,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 인프라가 속속 들어서면서 국내 최고의 친환경 에너지 항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.